2020년 1월 현재 우리 팀 주피터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유권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물류자동화, 교통물류자동화입니다. 교통물류자동화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코딩들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특히 이제 교통물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도 다른 우리가 팀 GPT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어떤 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교통물류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기자동차의 생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현재 지금 아우디의 얘는 이트론 모터, 아우디도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아우디의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은 모터죠. 아무래도 모터를 생산하는 라인들의 모습인데 상당히 자동화가 잘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 손이 거의 가지 않게끔 이전에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던 것들을 다 로봇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사람 손이 가야 될 부분은 또 사람이 붙어서 처리를 하고 아마 전체 공정이 아마 90% 정도는 사람 손이 가지 않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사람 손이 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재밌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생산은 기존 라인에 비해 거의 절반 이하의 프로세스로 구성 생산 프로세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 손이 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인력 투입이 거의 4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감소하고 테슬라는 이걸 10분의 1로 줄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10분의 1까지는 못 줄이고 상당히 많이 줄인 건 많이 줄였습니다만 10분의 1까지 못 줄였어요. 그래서 이걸 코딩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기자동차의 생산 얘기를 왜 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물류의 시작점은 일단 자동차 생산부터 시작을 해요. 생산 자동차 생산 프로세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코딩 주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팩토리 같은 경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2020년에 그 완공 상태죠. 중국의 상하이 인근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 4죠. 지금 이제 파이브를 단대 어디 짓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독일의 브랜덴인가 거기다 파이브를 짓고 있는데 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조립 라인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요 컴퓨터 중간에 컴퓨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 컴퓨터가 딱 켜져요. 켜지고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운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조립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동차 생산 프로세서는 일단 종래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특히 테슬라 자동차의 경우 테슬라의 경우 일단 컴퓨터를 세팅하는 것 세팅이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여기서부터 주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행. 그러니까 조립 라인이 바로 주행 라인이 되는 거죠. 라인 이퀄 주행 라인. 주행 경로가 되고 요것은 다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제조하는 첫 단계가 내연기관의 차량과 달리 테슬라의 경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리눅스 컴퓨터, 리눅스 기반의 컴퓨터를 하나 세팅, OS 세팅을 하면은 그것이 컴퓨터 생산의 첫 단계가 시작, 컴퓨터가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 생산의 첫 단계가 되고 그런 다음에 각 조립 라인 프로세스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1에서부터 100개까지의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1에서 100개까지의 라인이 있으면은 그 라인 각각을 옮겨가는 것이 주행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때는 주행은 컨트롤드 통제된 주행이죠. 상당히 엄격히 통제된 주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립 라인을 옮겨가는 것이 이 모든 과정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공장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오면은
외부 주행이 되나요? 외부 주행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요. NO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완전 자율 주행으로 가고, 자율 주행으로 가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가 되는 거죠. 폐차가 되면서 기록은 그동안의 모든 기록, 그죠? 그동안의 모든 기록, 모든 기록이 영구 보존 처리.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과정 자체가, 자동차 생산 자체가 이미 코딩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걸 코딩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코딩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딩 한다는 것은 이미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 단계, 제 프로세스를 코딩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코딩은 일단 차량의 생산 프로세스,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리눅스 머신의 세팅, 머신의 설정, 그리고 얘를 클라우드와 연동시키는 거죠. 클라우드와 연동시키는,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조립 라인을 거쳐서 1번입니다. 2번은 조립 라인을 거치고, 조립 라인을 거치는 것 자체도 주행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리고 폐차가 되고, 나중에 생로병사가 되죠. 이게 태어나는 순간 생로병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량의 생산 프로세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코딩하는 첫 단계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기존의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산 프로세스죠. 프로세스와 인력을 10분의 1로 줄이려고 했는데, 축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못하고 대략 한 4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하지 않았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축소한. 전기자동차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생산 프로세스가 훨씬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축소됐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가팩토리예요. 죄송합니다. 기가팩토리고, 지금 이게 4번까지 완성이 됐고, 상하이. 지금 5번은 독일로 짓고 있죠. 5번은 독일 브랜덴인가 하는 곳에 짓고 있어요. 예, 저머니 있는데, 기가팩토리의 목표는 기존의 현대기아 생산 프로세스의 인력과 프로세스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니까, 사이버 트럭이라고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이버 트럭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테슬라의 생산 프로세스를 또한 4분의 1로 줄였어요. 기존 테슬라 사이버 트럭 역시도 테슬라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얘도 테슬라 제품이지만은, 기존 테슬라의 조립 라인, 어셈블리 프로세스라고 표현해요. 어셈블리 라인을 4분의 1로 또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경우에는 현대기아 생산 프로세서의 거의 10분의 1 이하라는 거죠. 생산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투입되는 노동자원의 양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것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 또는, 이미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오픈소스입니다. 얘는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얘의 모든 기술적 사항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참 천재는 천재죠. 천재죠. 그죠? 천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나 사이버 트럭에 준하는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또는 그에 준하는 차량 형식이에요. 형식을 상정해서 이것의 조립 라인이죠. 생산 라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생산 프로세서를 코딩하는 것이 첫 단계로 진행하는 거예요.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긴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행할 코딩이, 얘는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코딩을 해요.
근데 자율주행 메커니즘은 이미 우리 한국의 현대나 뭐 기아나 심지어 LG 같은 배터리 회사도 들어가 있고 아우디나 뭐 벤츠나 등등에서 이미 오픈 드라이빙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픈 드라이빙 컨소시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서 마찬가지 오픈소스로 이런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을 이미 가져다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코딩할 부분 중에서 가장 코딩을 적게 해도 될 부분이 아마 자율주행 메커니즘일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런 한 차량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차량들의 네트워크. 자율 차량들의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한국을 상정을 하죠. 한국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 지금 한국에는 약 2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얘는 2천만 대의 차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특수차량도 있고, 뭐 냉동차도 있고, 지게차도 있고 등등등등 있어요. 그게 2천만 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300만 대인가? 물을 좀 마셨습니다. 2천만 대 정도 차량이 있는데 요걸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요걸 예상하기로 5분의 1에서 10분의 1의 차량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약 200만 혹은 400만 대 정도의 차량이면 내의 자율 차량이 기존의 2천만 대가 담당하고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율주행 차량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생각해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자율 차량들의 네트워크를 상정을 해서 기존의 차량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기존 차량 대수의 5분의 1 이하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어떤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코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사실 가장 핵심적인 코딩 주제예요. 이 부분. 자율 차량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자율 차량에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사회적 코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딩의 종류, 코딩에서 자율 차량의 코딩, 자율 주행 코딩입니다. 자율 주행 코딩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단독 주행을 상징합니다. 지금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다 단독 주행이에요. 기존의 모든 자율주행입니다. 기존의 모든 자율주행. 주행 메커니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차량들은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고 나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이렇게 차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차량들하고 자기랑 소통할 방법이 없죠. 사람하고 어떻게 자동차가 얘기를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주행. 주변에 상황을 판단해서 주변 상황을 촬영하고 뭐 라이다나 레이더 등을 상황 정보를 수집해서 하고 다음에 주행 경로와 속도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단독 주행입니다. 기존의 모든 자율주행 차량 이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주행이라고 그런다면 모든 차량들이 자율주행이라고 상정하는 겁니다. 차량으로 상정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모든 차량들이 상호 소통한다는, 그죠? 차량들 간의 상호 소통을 전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결론은 뭐냐니까, 그렇다면은, 사회 전체의 교통물류 효용, 물류 효용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각 차량의 경로와 속도와 그리고 탑승자와 그리고 화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정. 이게 코딩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딩할 내용은 여러 가지를 코딩을 합니다만은 주안점은 이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들이 상호 소통한다. 그죠? 모든 차량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한다고 전제해서 차량들 간의 소통입니다.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 전체라 그러면 특히 한국이 되겠죠. 한국 같은 사회 전체의 교통물류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다른 말로는 교통물류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죠? 다른 말로는 또한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죠? 이거는 교통물류 비용 또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코딩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부분도 많이 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딩 것들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일단 코딩 프로세스, 자동차 생산 과정 자체를 코드로 작성을 합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컴퓨터를 세팅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세팅되면 이 컴퓨터가 자기가 지금 어느 조립 라인에 있고 지금 생산 공정에서 뭘 하고 있고 배터리를 장착하는 단계인지 타이어를 장착하는 단계인지 이 뭐라 그러나요? 시트를 장착하는 단계인지 이 컴퓨터 스스로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고 시트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배터리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역시도 테스트를 해요.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이 컴퓨터가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자율주행도 얘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경로, 자기의 모든 활동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아니죠. 실시간으로 어떤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하는데 또 데이터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중심은 내연기관, 엔진에 있다 그러면은 전기자동차, 특히 테슬라 자동차의 중심은 이 컴퓨터에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것은 바로 이 컴퓨터를 코딩하는 겁니다. 대충 뭐 개념이 오시죠? 그래서 이걸 2월 말까지, 지금이 1월 5일이잖아요? 1월 5일인데 2월 말까지 해서 여기 있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게 방대하지도 않아요. 사실 코드를 보면은 2월 말까지 머신러닝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아마 코드 알고리즘이 구성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있게 관찰하시면서 무엇을 코딩하고 있고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코딩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훨씬 더 보는 재미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